이란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3인 만수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이 한국 덕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요즘 한국과 한류에 빠졌는데 한국에 대해 더 배워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찍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상으로 찍으면 안 되겠죠? 그럼 바로 이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짠! 우와! 한복이다! 네, 제가 바로 한국의 전통적인 옷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 진짜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입을 수가 있고 디자인 이렇게 입을 수가 있을까 싶어요. 찐 이쁘지 않아요? 진짜 예쁜데. 자, 그럼 오늘 영상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내가 한국에게 반한 이유와 한국어를 배운 계기에 대한 설명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처음에는 K-POP과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이 푹 빠졌었죠. 노래들도 너무 좋고 드라마들도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차마없이도 드라마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노래를 차마없이 듣고 드라마도 차마없이 알아듣고 싶어졌어요. 근데 제가 한국어를 배울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요, 그냥 취미로 그냥 평범하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배웠냐면요, 노래를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드라마를 보면서 성대모사들을 다 따라 해봤어요. 근데 진짜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많은 한국어 어휘들도 배우게 되고 또 그 한국어의 낯선 이미지가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저도 한국 친구가 사귀고 싶어졌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진짜 한국어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어를 진지하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굳이 한국어를 알아야 한국 친구를 사귄다는 게 아니에요. 거의 많은 한국 분들이 영어를 하니까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도 되는데 한국어로 해보면 훨씬 더 재밌으니까 제가 꼭 한국어부터 배우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암튼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이번에 진짜 진지하게 배웠죠? 한글도 배웠고 이제 한국어 문법, 단어들도 다 배웠어요. 아, 근데 몰랐죠? 한국어 하나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성공한 일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내 인생이 좋게 바뀐 줄. 한국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냐면 잠시만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아, 지금요? 네, 알겠어요. 네, 그때 봬요. 아, 여러분 어떡하죠? 저 지금 급하게 전화가 와서 어디 가야 되는데. 아, 어디 갈 건지는 처음에 알려줄 거고요. 일단 이상부터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럼 저 잠시 바꾸고 올게요. 네, 잠시만요. 자, 제가 옷을 갈아입고 왔고요. 시간 낭비되지 않기 위해 화장을 하면서 설명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지금 궁금할 거예요. 3인이가 무슨 전공을 했는데 그래? 제가 네, 바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국 드라마 보고 K-POP을 들으면서 자신감도 올라갔고 제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긍정적인 마인드가 저에게 생겼어요. 그거 왠지 알아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면 항상 여자 주인공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엄청 열심히 해서 이제 마지막에 성공하는 모습이 항상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거 봤을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러웠어요.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서 부러워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 성격을, 그 마인드를 가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같은 마인드를 가져서 언제보다 열심히 살았죠. 진짜 열심히 살았고 역시 열심히 산 보람이 있네요. 와, 근데 역시 한국 화장품 짱 아니에요? 제가 맹사하고
한국 화장품만 쓴 지 이제 거의 7년 다 돼가요. 자,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날씨가 습한 한국이 아니라 좀 습하지 않은 중동 나라 이란에서 별로 한국 화장품이 제 피부랑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써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고요. 지금 쓰고 있는 거 쿠션이잖아요, 쿠션. 와, 이거 진짜 좋아요. 제 생각에는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떤 날씨든 상관없이 한국 화장품이 모든 사람들 피부랑 잘 맞을 거예요. 제 생각인데요. 역시 너무 좋아요. 제가 또 한국 화장품들 중에 진짜 좋아하는 거 틴트죠. 이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이쁘죠? 한국 화장품 덕분이죠. 강추합니다. 자, 내가 말했잖아요. 트라마 덕분에 진짜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돼버렸다고.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는 내가 2018년에 한국의 진짜 유명한 방송 TV쇼에 나왔거든요. 그것도 이란 대표로서. 이란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퀴즈를 여러 가지 풀려서 이란에서 1등을 했고요. 이제 아주 좋은 아이패드를 이제 선물 받으면서 다른 상은 한국 여행이었는데요. 바로 공짜였어요. 그러니까 비행기표 값도 내시고 숙소 값 또 생활비 다 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기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잘 알지 못했으면 그렇게 무료로 아주 재밌는 한국 여행을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었죠. 그러니까 진짜 한국어를 배우시면 이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굳이 방송만 아니라 이제 많은 웹사이트들이나 이제 어학당들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니까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요. 경험도 많이 쌓고 재밌는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화이팅!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국의 다른 매력은 바로 한식이에요.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으세요? 진짜 맛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 하면 치킨이죠. 치니님. 한국 치킨 진짜 맛있어요. 또 떡볶이, 닭갈비, 불고기랑 비빔밥? 아마 아무리 사람들의 입맛이 다양하다고 해도 제가 방금 말한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음식은 바로 닭강정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제가 요리하는 법도 배우고 많이 요리해서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추천합니다. 자, 내 인생에서 한국 덕분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다른 성공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방송을 나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방송을 나온 다음에 나는 진짜 방송이란 걸 좋아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한국 덕분에 내가 계속 몰랐던 좋아하는 일이 하나 생긴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방송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란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만의 개인 방송을 시작했고요. 진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방송을 찍느냐면 자,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란에 대한 모르시는 다섯 가지 사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맞아요. 제가 바로 우리나라 이란을 한국어로 한국분들께 설명하는 컨텐츠를 매일매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라에 대해 한국분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면 이제 한국어를 조금 배워서 이제 한국어로 자기 나라를 설명하는 컨텐츠를 찍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분들도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좋아하고 선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방송 덕분에 인기도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인기가 많아지면 얼마나 좋은데 인기가 많아지면 다른 기회들도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잠시만 또 전화가 오네요. 아, 네 사장님. 네, 제가 한 30분 뒤 거기 있을게요. 네. 아, 또 전화가 왔네요.
더 빨리 준비하고 얘기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암튼 제 생각에는 한국과 한류의 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국어를 배우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에게 한국어 동영상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이제 어느 정도 배우면 한국어 동역도 할 수 있고요.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어 강의를 하는 것처럼. 네,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이제 끝내자면은 여러분 요즘 한국의 드라마 아니면 케이팝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굳이 드라마와 케이팝의 매력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여러 매력도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화장품, 한국 문화, 뭐 한복, 한식 얼마나 매력이 많은데요.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진짜 한국에 푹 빠질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엄청 성공할 거고 계속 좋은 기회만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아, 또 전화번호. 아, 네, 여보세요? 아, 네네, 저 지금 가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절대 한국 분이랑 같이 일을 하시면 뒤집으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저도 지금 이제 동역하러 갈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어떤 회사가 우리나라 이란으로 왔는데요. 그 한국 회사와 이란 회사끼리 동역하러 갈게요. 고마워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나의 실력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계속 불러요. 뭐 이제 동역해달라고, 네,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한국어를 배워서 후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역시 대한민국은 내 인생을 많이 좋게 바뀌어줬네요. 감사합니다. 자, 후배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을 진짜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진짜 원하면 꼭 할 수 있어요. 꼭 성공할 수 있어요.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봐서 배운 게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고 화이팅! 저 이제 갈게요. 응원해주세요. 안녕!